특별한 목회, 특별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경성교회 박종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목회를 최근에 드렸는데요. 이미 여러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또 우리 총회 여러 분들께 알려져서 처음 최근에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가 특별하고 또 목회 비전이 특이하고 교회가 특별한 소식을 듣고요.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 그 목회가 아주 특이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서 참 감동도 받고 또 자세하게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목사님. 예. 가장 먼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유학을 보낸 아주 특이한 교회로 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총신신대원 80학번인데요. 예. 신대원을 졸업할 때도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당시에 신대원을 졸업한 저희 동기나 후배들, 선배들 보면 신학은 개혁신학, 우리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게 접목이 안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끙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예. 교단의 이름은 특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스타일들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예. 그것이 바로 성장이 되어진다고 여기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아마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목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바로 강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예. 실천이 약한 분명 신학에는 실천 신학이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방에서 먼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개척을 먼저 하고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성도들이 유학을 보내주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 먼저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그 후에 개척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예. 아니라 바로 일단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우리 교우들이 96년 개척 후에 8년 후에 유학을 보내준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신분으로 예. 후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누가 교회를 맡았습니까? 네, 그냥 평신도들이 훈련되어진 제자훈련과 예. 사역훈련을 거친 분들, 그다음 주일 설교는 늘 그분들이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저 가까이 있는 신대원 선배 이렇게 되는 분이 와서 그다음에 동기 목사님 이렇게 와서 함께 주일은 선교 주었습니다. 2년 6개월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유학을 보낸 것 대단한 결단이었고요. 또 교회를 맡기고 가신 목사님도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유학생들 현실 보니까 교회가 유학 비용을 대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 갔다 와서 투자한 비용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투자를 하지 않고 좋은 목사 청빙한다고 유학파를 많이 찾아요.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좋은 후임자를 물색해서 교회가 투자해서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하나도 투자 않고 예. 인재를 키우는데 돈을 쓰지도 않고 남이 키워놓은 네. 남이 빚내가지고 유학 가고 예. 땅 팔고 전다 팔아서 유학 간 이 유학생들을 후임자라고 청빙하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목사님 이 참 특이한 목회, 특이한 교회 소식을 듣고 감동이 된 건요. 예.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유학 보냈다. 예. 공석으로 두고 예.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예. 참 부럽기도 하고 예. 아, 이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예. 처음 개척 때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예. 훈련을 시키되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것이 실천적이라고 여겨서 예. 저희 교회 이름이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경성인데 예. 그 단순히 awaken the world, 예. awaken the church, awaken the people 예. 이런 단순히 깨우다의 뜻의 awaken 경성이 아니라 첫 자의 경의 이니셜을 K로 두지 않습니까? 예. 그 K를 Kingdom of God로 늘 가르쳤습니다. 예. 당신들이 저를 유학 보내는 것 경성교회 헌금으로 보내는 것이 경성교회로 보면 손해라고 여길지 몰라도 예.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늘 우리 교우들은 우리 경성교회 속에서만 아니라 어떻게 경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전혀 목사님 말씀대로 투자로 여기지 그것이 허비나 낭비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 기꺼이 2년 6개월 동안 저는 그러나 마음속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뭐 5년이고 6년, 10년이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이죠.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지금 귀하게 여기신 그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인재 양성 위해서 예. 앞으로 한국교회는 후임 목사를 유학파를 모시려고 그러면 5년 내지 3년 혹은 10년 전부터 반드시 교회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유학 목사 찾으면 그건 사실 도둑심이죠. 그렇죠. 남이 키워놓은 걸 그렇죠,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후임 목사만 유학파 찾으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과정 없이 결과만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한국 교회가 깨야 되고 예. 우리 합동 교단에서라도 혹은 한국 교회 전체가 이거 깨어서 바꿔야 됩니다. 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 예. 칼빈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아멘. 예. 이런 책도 썼어요. 예, 예. 작지만 큰 감동이 오는 핸드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가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 또 교회 헌금 봉투를 노란 그 옛날 봉투로 지우개로 지어서 몇 번 사용한다. 참 눈물 날 정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례들 좀 알려지긴 했지만 한번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금방 말씀한 것 중심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 스스로가 절약할 수밖에 없고 허리띠를 쫄라버릴 수밖에 없고 없어서 그렇게 하면 좀 비굴하고 비참하겠지만 예. 우리 경성교회 식구들은 저를 비롯해 누릴 수 있는데도 예. 누리지 않는 그 기쁨 그거는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조차도 내가 담임 목사가 휴대폰을 가지면 지금이야 보편화되었지만 초창기에 경성교회는 그랜저를 사준다 그러고 휴대폰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작은 어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신을 하나님이 본다고 여기고 그걸 중심이라 여기니까 그래, 통신비 2만원, 3만원 이런 것조차도 내가 가지면 교우들은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처음부터 아예 손을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보는 불편함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그런데 예. 지금 그 이 핸드폰이라는 게요. 지금 현대인의 필수고 교통수단이고 네. 어쩌면 강단에 설교 직전에도 핸드폰을 보고 네. 갖고 올라가서 하는 네. 경우도 많고 네. 어떤 분하고 가끔 통화해 보면 설교 중입니다 혹은 뭐 강의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예, 예. 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걸 아직까지 이제 소유치 않으신다고 하면 소통 수단은 어떤 무엇이 메일입니까? 예, 저는 메일인데 그 대신 비서실장인 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통신비는 예. 교회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지급하니까 예. 그건 떳떳한 거죠. 저 하나만으로 족하지 제가 안 사람이라든가 아이들에게까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질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휴대폰을 통해서 소통을 필요한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안 사람에게 제가 통신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하나라 갈 때까지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휴대폰 안 갖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닌다면서요. 어떻게 BMW 타고 다니죠. BMW 그랬더니 예. 아직도 저는 그것은 이제 보편화되어진 용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야, 박종골 목사가 네. 집 아파트 주차장에는 BMW가 세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최근까지도 네. 어느 이렇게 위임식 때 가서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BMW 타고 왔다니까 네. 그 BMW 독일산의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B는 버스를 타고 네. M은 메트로 지하철로 환승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워킹하는 그 네. W 앞자를 따서 BMW라 그럽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미국에서 예.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도 지금이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 지구와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외제도 타야 되겠지만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 일단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차를 탈지라도 경차만 타겠고 지금은 저는 BMW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서울이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것이 바로 아까 휴대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문제, 교우들이야 당연히 뭐 그랜저 타야 된다 그러고 또 노회장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목사님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의 삶의 스타일이고 그냥 목회자로서 내가 이 정도는 지켜나가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 기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 갔을 때 목사님 지켜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또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책을 읽은 것을 봤어요. 네. 아, 독서가 습관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들의 그 독서 양 예, 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뭐 지난 몇 개월 하니까 한 42권, 43권 정도를 읽은 것 같더라고요. 아, 몇 개월 사이에요? 네, 뭐 그런데 신학책이 아니어서 네. 죄송하지만 조정래 씨의 네. 그 책을 뭐 거의 전집적으로 참 이렇게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행할 때 예, 예. 그 헌금봉투 참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아까 보니까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지우개를 지어가지고 몇 주씩 쓰고 이런 것은 어떤 계기에서 쓰여진 겁니까? 예, 우리 사역교회를 개척하면서 작은 거 오병이어도 늘 설교는 하지만 예. 우리 성도들에게 재생 누런 봉투 예. 하나님이 이미 헌금을 준비할 때 받으시지 좋은 어떤 하얀 봉투 인쇄된 봉투에 넣을 때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연필로 7번은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해도 사용되더라.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그런데 뭐 IMF라든가 2001년 미국 리먼스 브라더스 이런 사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예. IMF의 삶이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우리 교우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생기면 주고 생기면 나누고 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 불편조차도 성도들이 목사님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보도 예, 주보도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었던, 예, 지금은 예. PPT로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주보에 들어간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 절약이 됐기는 예, 예. 뭐, 예를 들면 지난주도 맥주감사절이랑 그전주에도 또 맥주감사주의로 온 그 봉투도 또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예. 작은 뭐 1,000원 만원이라도 어째 그것이 개인의 경비가 아니라 헌금으로 지출되어질 건데 그럼 지난주를 바로 드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인터넷에 다 띄워져 있고 홈페이지 있으니까 주보 순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주보를 보냅니다. 월요일 날 예.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주 주보가 나가니까 일주일 내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 설교 아까 네. 몇 개월치 계획을 세워서 예, 예.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처음 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예.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밤에 돌아오면 제자훈련 예.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는 직장이 이렇게 다변화되어지지 않고 자매님들은 거의 집에서 주부로 있었으니까 예. 낮에는 안 사람이 제자훈련을 주중에 많을 때는 40번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 나눈 거죠. 초창기에는. 그 다음 삶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회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학교를 거쳐서 새벽기도 설교자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넣어줬습니다. 예. 그 중에서 좀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을 수요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일날 1년 52주 가운데 다섯 번째 주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주일 그때 바로 이제 주일 설교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들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설교, 학교를 거쳐졌으니까 저는 주일날 또 강단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 부분에요. 네네네. 그 이미 공개된 언론에 보니까 그 구제봉사, 선교 등의 실천을 하신 걸 들었는데 어떻게? 네네네. 뭐 재정의 근간이 11조니까요. 네. 일단 11조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10분의 1은 선교로 뗍니다. 네. 그다음 또 10분의 1은 구제로 뗍니다. 네. 그다음에 20분의 1은 장학으로 뗍니다. 왜 그럼 장학은 10분의 1이 아닌가? 바로 1년에 두 번의 절기, 네 번 중에 두 번 맥주 감사절과 바로 이렇게 부활절 헌금, 성탄절 헌금, 맥주절과 성탄 헌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씁니다. 성탄 헌금은 그 다음에 1기분 장학금으로, 맥주 감사절 지난 주일 바로 맥주 헌금은 바로 2기분 장학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11조 20분을 해도 전체 밸런스는 이렇게 선교 구제 장학이 그래서 최종은 바로 재정의 50%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서 동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가지 프로젝트를 온 성도들이 다 정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을 정해서 매년 성찬절 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로 되신 사모님들, 그다음 다문화 가족들, 탈북자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행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예. 어쨌든지 모으지 않고 자꾸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라볼 때 교회란 뭔가 성경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냐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에서 적어도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잖아요. 예. You become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네. 그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 네, 삶으로. 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으로. 저는 교회 내에서의 모습보다는 그걸 갖고 절대로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이제 목사님 사역과 교회로서는 뭐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수를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근데 더불어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예, 본질적인 것은 네네. 예, 삶에서 실천하는. 예, 삶의 실천을 선교와 구제와 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예. 필요하면 건물을 주신다고 여기있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네, 생겨버린 거예요. 생겼습니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생겨버린 거죠. 예.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던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예. 또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되어지면서 예.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처럼 그 예배당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대지가 277평미에 2층 아담한 예배당이 당곡의 옆 인근에 있습니다. 불암산 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선물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건물을 네, 땅 한 평도 없는 상가교회가 277평 네.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저축이 아니었거든요. 가치가 실종된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할 것인가 좀 간절해서 몇 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목회자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네. 교회의 성장주에서 벗어나서 예. 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우들과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늘 기도하면서 가르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모두 솔로몬이 되느냐 예. 왜 다윗이 없는가 이름은 미국 사람 이름을 보면 데이빗이 많습니다 솔로몬보다 예. 저는 그걸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노하면 네. 안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회의 최고의 정점이 예배당 건축으로 여기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당들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을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라. 순서를 제대로 잡는 것을 늘 가르쳐 왔는데
목회자 스스로가 이제라도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 그래서 그 사람의 모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슬로건이 바로 85%의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예. 어떤 목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매이지 마라. 예배당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성전 건축은 따로 하지 않고도 선교구제 장학을 다 하고 동행 프로젝트를 하고도 남은 금액으로 어떻게 예배당이 진짜 뚝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멋진 선물이자 아마 어떤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노회장 직무를 하면서 참 오늘도 목사님 이제 좌쪽 상계동에서 광명까지 노회장으로서 노회교리를 돌보기 위해서 새벽에 참석하셨다는 얘기 이제 듣고 저도 놀랬고 감동이 됐습니다. 좌흥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서 교회 후원금도 드리고 노회장으로서 교회 함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이런 얘기 들어서 감동이었는데 오늘 그 교회 방문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 평소 노회에 4개 시찰이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지난 4월 23일 저희 예배당에서 열린 노회에서 제가 노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일성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의 눈물을 예. 한 분이라도 더 닦아주겠다. 그것이 제 나름의 노회장으로서의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 물질로서 나눠주는 것은 이미 평신도들도 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한두 명 정말 내 가족 외에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들의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주일 강단을 1년에 4~5번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도와드릴 15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정말 좀 있는 데서 설교하고 싶은 거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의 꿈이 아닌가 싶어서 주일 예. 강단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도 그분들의 교회를 어떻게 방문해 볼 수 있을까? 예. 현장을 보면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더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 시찰에서 예.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노회 요람에 보면 상입이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노회 서기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을 몇 시인지 확인만 저한테 해주면 예. 제가 전날 아까 말씀드린 BMW를 타니까 예. 당일날 새벽은 첫 차가 지하철이 5시 10분 이렇게 되니까 5시 새벽기도 못 맞추어서 전날 예. 바로 인근에 숙소를 정하고 답사를 미리 해놓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명 사거리에 있는 한 교회 그렇게 새벽 5시에 방문해서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냥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과 꼭 이렇게 외식 한번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예. 피자 파티 하십시오. 그렇게 쪽지를 남겨드리고 작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참 복음 전파로 쓰여졌다는 것이 그냥 개교회, 지교회, 예. 경성교회 담임 목사 박종걸 방문 이것보다 그분들이 감동받는 것은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장이 우리 교회를 예고도 없이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도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하면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가장 예. 앞자리에 제가 함께 교우들 3명과 함께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시찰, 서부시찰, 남부시찰, 북부시찰 다 한 개 교회 이상은 다 이렇게 상반기에 돌아보고 이제 하반기 이제 첫 번째 오늘 강명에 있는 이렇게 제2교회 방문하고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노회 경내 교회 새벽기도 방문해서 지원하고 돕고 함께하고 이루어한다는 얘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참 이걸 실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